41억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기업은 몰라도 애플은 이 돈으로 구글 알파벳의 TPU를 빌려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AI 서버 랙 중 최고 성능, 그리고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의 최신형 블랙웰 GPU.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이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의 AI 서버 랙은 최대 300만 달러, 우리 돈 41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를 원하는 기업은 너무 많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죠. 엔비디아 역시 발빠르게 움직여 블랙웰 샘플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애플이 구글의 TPU를 이용해 애플의 AI, 즉 애플 인텔리전스를 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CN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47페이지 분량의 논문에서 AFM과 AFM 서버가 클라우드 TPU 클러스터에서 학습됐다고 언급한 게 그 근거인데요. 애플은 여기에 이를 통해 AFM 온 디바이스, AFM 서버 등을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코멘트까지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AI 비용 투자가 주가에 걸림돌이 되는 요즘 돈은 얼마나 들까요? V5P 기준 구글 TPU는 3년 약정 시 2달러 미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천 개 이상의 V5P TPU가 필요하지만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게다가 엔비디아가 공급해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얼마를 부르든 엔비디아만 바라보던 나날은 끝난 걸까요? 애플의 선택이 잠시의 방편일지 혹은 AI 생태계 변화의 시작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00슬라를 넘어 310슬라의 기대를 품은 간밤. 하지만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부문 탑픽에서 물러난 포드만 주가가 빠진 게 아닙니다. 포드는 장중 2% 넘게 빠졌지만 스텔란티스도 3.8%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실적을 내놓으며 전기차 계획을 조정한 GM을 포함해